아직 얼마 안 들어오셨을 거야. 맞아. 한 10분만 있다 옵시다. 로딩 중. 아, 근데 오늘은 빨리 들어오실 것 같아. 왜냐면 로딩 중. 지금 로딩 중이야? 아, 로딩 중. 로딩 중. 자, 네. 멋있다. 아, 무릎. 쉽지 않네. 자꾸 발로 건드네, 누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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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분 들어오셨죠? 확인해보고 와. 자, 확인해보고 와. 53분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341분 들어오셨습니다. 2431분이 오셨습니다. 안녕. 여기 인사를 할 걸까요? 네. 자, 인사를 할 걸까요? 집이어서 그렇게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저희가 지금 갑작스럽게 브이로그를 찾아온 이유는 뭐죠? 이게 뭘까요? 누가 나왔지? 뭐지? 누가 나왔지? 뭘까요? 뭐지? 여러분, 다들 봤죠? 네,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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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봤죠?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얼마 안 지나. 지금 뉴라이브를 보고 계시지. 아, 그렇구나. 여기서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아이니가 한번 말해볼까요? 뭐가 나왔나요? 야, 하나 네가 보여줘. 네. 오늘 컨셉 포토가 나왔습니다. 컨셉 포토. 컨셉 포토가 나왔어요. 저희도 트랙리스트도 나오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트랙리스트도 나왔어요. 어제 나왔죠. 맞아요. 곡 제목 다 나왔고. 앨범 프리뷰도 오늘 나왔네. 아 맞아요. 스테이는 어떤 노래를 제일 기대하고 있을지 고민이네요. 아니, 기대하고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지 기대하네요. 근데 저 노래 진짜 좋아요. 진짜 이번에는 좋아요. 또 이제 여덟 곡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이제 맞아요. 엄청난 곡들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맞아요. 어마어마한 곡들이죠. 믹스테이프 3죠. 3도 해요. 맞아요. 신기하네요. 맞아요. 보너스 트랙 기대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진짜 이번에 진짜 너무 설레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뉴스테이가 많이 설레셨을 거예요. 진짜 설레죠. 저희는 진짜 설레서 죽. 아, 제 소리 지르고 싶은데. 약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좀 차분해야 하긴 해요. 근데 사실 정말 양해 구하고 조금만 소리 좀. 안돼 안돼 안돼. 지금 또 축하해야 할 일이 하나 또 있어요. 뭐죠? 여러분을 역시 기념이시라면. 데뷔가 200일! 네! 혹시 기념이라면 승민씨 데뷔?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 벌써 200일이나 지났어요. 200일이다. 근데 늦은 100일 축하 기념 브이라이브도 오! 그게 벌써 100일 지났네. 늦게 하긴 했지만 그때 숙소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 맞네. 쇼파가 없었어. 아 맞아요. 그때 쇼파가 없었어요. 쇼파가 생겼어요. 맞네. 쇼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쇼파예요. 맞네. 흥분도 더. 100일 라이브 그거 다 오랜만에 방송한 거잖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네 근데 처음으로 그거 이거 뭐야? 어? 그거 음료 스파클링. 아 스파클링. 딱 넣고 우리만 축하 파티를 했지. 자 언제 할까? 언제 축하 파티. 오케이. 자 아무튼 이번 곡들 되게 다양한 거 많잖아요. 맞아요. 아, 다양한 거. 뭐 우리 팀에서도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기대되는 곡이 있다면 기대되는 저는 네. 그거 있어요. 해장국. 아, 해장국? 이름부터 독특한 해장국. 해장국? 해장국 곡이죠. 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엄청난 곡이잖아. 해장국 약간 별난팔 수 있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별난팔 수 있는 또 기대되는 곡 있나요? 우리 승민이. 아 근데 사실 궁금해. 해장국을 어떤 색으로 표현하면 어떤 색인 것 같아요? 해장국 색깔이죠. 저는 빨간색이요. 남색이요. 알겠습니다. 남색. 저 저는 개인적으로 갈색 생각. 갈색 남색. 아 남색이 아닌가? 남색. 갈색. 네 갈색. 브라운색. 브라운색. 붉은 계열. 붉은 계열. 어 붉은 계열보다.
뼈가 중요 생각나는데.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승민이 기대되는 곡이 있나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저희 타이틀곡 아이입니다. 역대급 곡입니다. 아 진짜 역대급 곡입니다. 저도 아이미가 제일 기대돼요. 왜냐 아이미가 앨범명이라서. 맞아. 아, 앨범이 기대된다요? 앨범이 기대된다고 하라고요. 아이고. 아이미 기대되는 곡이 있어요? 아 저는 또 뭐니 뭐니 해도 똑같이 뭐니 뭐니 해도 get cool. get cool. 구하기 시작입니다. 데뷔일이죠. 맞습니다. 데뷔일. 첫 언데일이죠. 맞습니다. 확실히 데뷔일이라는 게 저희한테 너무 기억에 남는 날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공상이라는 곡은 엄청나 되게 기대되실 겁니다. 이게 들으면 엄청나죠. 이게 막 올라올 거예요. 약간 맞아요. 신기할 거예요. 맞아요. 아, 됐고 여기서 박수를 한번 틀어봅시다. 안 돼요. 되게 신기하실 거예요. 맞아요. 들으면서 되게 신기하실 거예요. 뭐 하죠? 해장국 그다음에 get cool 공상이요. 공상이요. 그거하고 IMU. 아, 편 있잖아요. 편. 맞네. 아, 나 그거 편이랑. 아, 그리고 저희 인트로 아, 맞아요. 저와 현진이 형과 막내 이엔이가 저희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린 진짜 멤버들도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스포를 합시다. 어떤 거요? 약간 짱이 되게 새로워요. 네, 진짜 약간 새로워요. 처음 프렌드에 첨단을 넣는 느낌이랄까. 아, 진짜요? 약간 최첨단인가요? 약간 최첨단이에요. 최첨단? 어디서 만들었죠? 진짜 최첨단 이엔이와 현진이 형과 제 복스로 녹음했기 때문에. 이게 녹음하면서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죠? 이거 뭐지? 진짜 신기했어요. 아, 근데 우리 멤버들도 모르잖아요, 지금. 맞아, 아직 멤버들도 몰라. 멤버들도 안 돼 있다. 알려주세요. 진짜 알려줘요. 맞아요. 들어봐요. 거기까지. 여기까지. 저희 대학생 아마 트랙리스트 보시면 이제 많은 또 작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제 이번 앨범 준비하는 것도 작가님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새로운 이름도 많이 봤었고 익숙한 이름들도 많이 했던데 네, 여러분 역시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익숙한 이름 스리라차가 있죠. 익숙한 스리라차. 스리라차. 오늘 또 컨셉부터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진짜 아, 또 하나 약간 그 분위기가 정말 저희 앨범을 다 약간 설명해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이 노래 들었을 때 딱 그 색깔이었어요. 맞아요. 뭔가 그런 색깔이 약간 내가 약간 좋아하는 색깔이 약간의 약간 파랑 어두운 맞아요. 파랑도 있고 맞아요. 도전의 몽환적인 도전형이 그런 저는 느낌 되게 좋아서 지금 벌써 42,000 진짜로? 안녕하세요. 진짜요? 하트 수도 지금 거의 500만을 보여요. 500만 때까지 잠깐만. 500만 좀 움직일게요. 맞아, 빨리 하는 거 맞아. 빨리 눌러. 아 근데 와 지금 늦은 시간에 저랑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 골프 누르면 빨리 안 돼요. 자, 여기 신이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누르면 10개씩 되는 거 아니야? 꼭 누르면? 아 진짜요? 그리고 거기 컨셉 포트에 문장이 있잖아요. 아, 문구가 있잖아요. 문구가. 그게 또 제일 중요한 문장이 있어. 맞아요. 그것도 또 엄청나. 그거 그 문장 한번 펠리스가 나중에 멋있게 멋있게 멋있게. 멋있게. You ready? Are you ready? 아, 깜짝 놀랐네. Are you ready? Okay. 오. 깜짝 놀랐어. You make Stray Kids stay. 오. 아우 녹았어.
들어갔어. 약간의 트랜스포먼 느낌이 있었어요. 꼭 가서 녹음한 것만 하고. 드미스 프라임. 잘한다. 되게 잘한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잘한다. 목소리가 잘하는 거다. 목소리, 성도 목소리 잘해요. 맞아요. 목소리가 잘. 맞아요. 그 혹시 그 의미가 You make Stray Kids say라는 게 안 돼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네. 그 의미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아, 됐어. 너무 궁금하죠? 그 You make Stray Kids say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나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답이 다 엄청 다양하고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모든 것은 정확한 답이 없어요. 60초 후에 고민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대합니다. 60초 전에 이거 끊어야 돼. 아무튼 네. 되게 멋있는 말이어서 잘 한번 맞아요. 잘 기억에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것도 또 엄청나거든요. 그래도 가장 좋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번에 진짜 엄청나요. 너무너무 설렌다. 지금 이건 아, 빨리 무대 서고 싶어. 빨리 뭐지? 빨리 춤추고 싶다고. 보여드릴 수 있는 빨리 다 보여주고. 아니 그냥 나 먼저 하세요 하지. 댓글에서 네. 정말 간 떨리신데요. 아 진짜요? 간 간이 떨리고. 댓글에서 네. 아 그때 사진 보이죠? 나 어? 형이 생각하는 것 같아. 떨린다. 간. 어? 그 아 맞아 베이글이랑 네. 아 약간 아 그 네. 그 표현이지 영어로 약간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런 오 긴장 나비가 나비 개속에 나비 있는 느낌 예 그런 간 떨리는 아 미에까케 근데 정민 씨 나비가 나의 뱃속에 있어라고 표현하는 그 정민 씨 정민 씨 얘기 좀 해주세요.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 네 댓글에서 내일 언베일도 티켓팅 있잖아요. 또 어제 엄청 떨린다고 하시네요. 떨릴 수도 있다. 많은 분들 엄청 떨려요. 저도 떨려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 그런 얘기 있네. 티켓 사야 했는데 티켓 다 잊고 있어서 사고. 우리도 그랬어. 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꼭 잘 되게 괜찮아요. 맞아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또 진짜 떨리고 꼭 뵀으면 좋겠어요. 맞아 많은 분들 꼭 뵀으면 좋겠어요. 무대 위에서 우리 스테이를 보고 싶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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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곤할 텐데 시간 내서 뭐지 우리가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전혀 안 피곤해요. 이제는 이 자리에 피곤할 수 있어요. 네. 저희 나가서 운동하고 축구하고 올 수 있어요. 네, 이제 축구하고 정말 하고 와. 자, 축구 VIP만 가는 건데. 아 축구 브레이 바로 생중계. 100개 보실 분 있나요? 100개 보실 분 승민이 형. 오케이, 자 축구 마무리. 여러분 저희는 이 시간. 시간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 그 자카르타 가는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 와. 아니요. 저희 팀이 갔다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엄청 잘 다녀올게요. 정인아, 정인아 당신은 정말 사람인가요? 천사가 아니라고? 아. 천사가 아닌가요? 아, 천사니? 어? 천사. 아, 네. 왜 뭐였는가? 그 그런 말이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어요? 아 맞아요. 떨어졌을 때 아팠어요? 왜죠? 날개 없는 아 너무 아팠으니까 많이 아팠대요. 날개가 없었구나. 날개 없었던 거. 아 시험백입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이제. 우리 리노가 저번에 넘어지면 아! 괜찮냐고 그래요 하고 마지막에 또 넘어졌잖아요. 아이 그게 역대급이죠. 텀블러에 마지막 장면만 진짜 넘어졌어요. 이게 카메라가 애들이 카메라 쪽으로 가길래 저도 이제 카메라를 뛰어넘어야겠다고 막 이러고 갔는데 그냥 갑자기 그런 순간 뭐랑 부딪혔어요. 뭐랑 부딪혔어? 뭐랑 부딪혔는데 뭐지? 부딪힌 거지? 이런 거 다친 거지? 아, 내가 상황이 너무 웃겼어. 말 걸면. 아, 너무 웃겼어. 아니, 누가 먼저 튀어나왔지? 제가 먼저 가고, 제가 갔다가 리노 갔다가 내가 갈라 했는데 나도 보면서 컬쩍이 뭔가 넘어져. 구덩구덩. 넘어진 거 함께 블랙 꺼졌어. 맞아, 딱 그 타이밍도 타이밍. 맞아. 맞아. 리노 너무 재밌었어. 맞아, 진짜 재밌었어. 재밌었다고? 형이 봐봐 시츄에이션이 재밌죠.
그것만 계속 돌려봤어. 아 진짜? 그 움짤이라 하나? 계속 넘어지는 게 있잖아. 엉배 가리고 KTX 예. 아 진짜 멋있다. KTX.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늦게 끝날 텐데. 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멋진 무대 준비할게요. 맞아요. 진짜. 또 저도 엄청난 무대죠. 엉배 보시면 다 준비했네. 예매했다. 다 준비했다. 엉배 티켓팅은 그냥 일단 예매했다. KTX 예매했다. 그럼 티켓팅 꼭 했으면 좋겠어요. 될 거예요. 대박. 나 댓글 읽어봐도 되나요? 네, 좋아요. 수고했어요, 얘들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와 5만 8천. 여러분은 언제나 항상 5만 수고가 6천고 고생 많아요. 어? 있잖아요. 어, 예. 스테이도. 아, 예. 왕복 좀 이슈원. 제 댓글에서 스테이크에서 다큐 3일. 아. 아, 그 이엔이 혼나는 거야? 혼나는 거. 아니, 현재 혼나는 거. 고생이 혼나던데 아주. 혼나는 게 아니고 피드백이지, 피드백. 아, 피드백. 아, 저도 그 영상 보고 많이 반성했어요. 뭘 반성해? 왜 반성? 반성할 게 없어. 저 거기서 제가 현지가 되게 멋있었어요. 현지가 모니터링 하면서. 그 대사 되게 멋있었는데? 뭐 하나 있어, 현지가. 안 봤지? 봤어요. 봤어요. 아, 그거 진짜 했어. 아, 그 인터뷰 하는데 아, 안무가 생각보다 안 맞아서 아, 안무가 생각보다 안 맞아서 더 좋은 안무가 좀 위해서 뭐 어쩌고 말하지 않았어? 네? 뭐? 네. 아, 맞네. 안무가 생각보다 안 맞아서 이러고 있어. 아, 어, 야, 네. 근데 그것도 되게 멋있었어. 네. 근데 네. 그때 좀 제가 좀 안 맞게 해주세요. 아, 근데 그때 또 처음이었잖아. 아, 근데 너 뿐만 아니라 맞아. 다른 사람들 다 많이 나왔어. 맞아. 딱 너가 딱 현진이한테 걸렸을 뿐이지? 어, 아니 그게 현진이한테 걸렸을 뿐이야. 그거 뿐이지? 야, 우리 다 됐으면 큰일 났어. 천인이 형 그거 뭐 안 되겠는데. 아 근데 사실 비하인드로 리노 형한테 몇 명 혼났어요. 사실 리노 형이 몇 명 혼났어요. 현진이, 이엔이 한 명이라면 리노 정말 아니 저는 나는 눈치 봐서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어. 맞아, 그 친구 많이 울었지. 저희 스트레이키즈는 여기 피드백을 서로 나눠주고 저렇게 상대하는 스트레이키즈 역시나 I am you. 서로가 서로를. 아, 근데 우리 사실 그거 해가지고 검색어 1위도 있잖아. 아 맞아요. 아, 네. 와, 진짜 검색어 1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어,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갑자기 그렇게 전에 한 적 있었나? 아니 몇 번 이제 조금씩 몇 번 1위 넣었어. 예전에 방송 서바이벌 리얼이 그거였어. 1위 검색어에는 올랐었어. 1위 진짜 그것만으로도 엄청 맞아요. 엄청 많은 진짜 재밌어. 아 근데 진짜 1위 해가지고 너무 놀랐어. 아 진짜 감히 우리가 제가 우리 스테이 덕분이야. 맞아요. 아 스테이 정말 스테이 덕분이야. 우리 스테이가 있어서 그냥 감사합니다. 스테이. 멋있다. 힙합 스웨그. 자, all stay man. Yeah. 이거 볼까? So because of stay. Because of. We have stay. We have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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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A Y. Yeah. Stay. 어, 누나 그거 한번 해줘. 네. 그 브라. 브라. 아니 그거. 브라. 아. 내가 여기 그거 떴어. 천이 떴어. 오! 뭐야? 하트스! 하트스 천만 됐습니다! 와! 쟤네들의 손이 엄청 빠르다. 자, 천만 됐으니까 하나, 둘, 셋! 굼뻑! 오케이! 와, 이거 맞았네요. 사랑하는 꿈뻑입니다. 외치는 거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 약간 외치고 그다음 하나, 둘, 셋! 이러면 이제 미니가 진짜 자, 여러분 꿈뻑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스테이가 만들어달라고! 스테이한테 만들어달라고! 스테이!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약간 합주기가 됩시다. 그런 그런 합주기가 됩시다. 꿈뻑. 꿈뻑이가. 꿈뻑이가 됩시다. 꿈뻑. 괜찮은데? 괜찮아. 여러분 앞으로 재밌는 거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스테이도 함께 하면은 진짜 미안한 우리 회사에 있는 다 같이 꿈뻑이가 됩시다. 꿈뻑. 진짜. 아 이거 약간 디테일 있어. 약간 이거 누워주기 이거는.
깜빡이지. 우리 우리 꿈뻑이잖아. 꿈뻑. 갑자기 들어줘요. 아, 뭐. 아, 지그시. 저 지금 스파인이에요. 거울보고 연습 많이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기 뻑. 약간 찡긋해지는. 이미 찡긋해. 꿈뻑. 뻑. 뻑. 예, 약간 그냥 지그시야. 지그시. 뻑. 아, 오케이. 아까 약간 여운이 남게. 오케이. 그래, 그냥 꿈뻑. 오케이. 꿈뻑. 꿈뻑. 오케이. 알겠습니다. 눈 감고 예쁜 눈 공개하고. 우리 스테이크 연습하겠다고.